포스코가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철강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철강 캠프에서 페스티벌로 명칭은 바뀌었고 에너지와 환경으로 주제가 바뀌었지만 배움에 대한 어린이들의 열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돌리자 전기가 생산돼 과일을 넣은 믹서가 돌아갑니다. 몇 번 밟지도 않았는데 전구도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가 의외로 쉽게 만들어지는데 어린이들은 놀랍니다. 포항제철소가 지역 65개 초등학교에서 적게는 한두 명씩, 많게는 10여 명씩 300명을 선발해 어린이 철강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전기 보트도 직접 만들고 친환경 부채와 미래 에너지 신문을 만들며 에너지의 소중함을 체득합니다. 협동심이 없으면 게임을 플레이 안 하고 못 하고 이러니까 협동식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됐어요. 전기를 생산해 보니까 나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적인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철강 캠프는 1993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23번째를 맞았습니다. 제철소에서 철의 생산 과정과 소중함도 일깨웁니다. 12년 전 철강 캠프에 참가했다. 추억을 잊지 못한 한 초등학생은 오늘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변신해 동생뻘 되는 학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느꼈던 심적 교감을 이제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제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철강과 환경, 에너지, 나아가 안전의 소중함도 배우는 어린이 철강 캠프가 입소문을 타고 참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